유진 씨가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기태형과의 권태기는 40년 뒤에 나올 것 같다. 아니 그게 왜냐면 저희가 처음에 결혼을 할 때도 오빠가 우리 그냥 딱 50년만 같이 살자 이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보통 우리 영원히 함께 뭐 이러잖아요. 되게 현실적으로 얘기하시네. 현실적이고 예, 우리 그때 가서 재계약하자 뭐 약간 농담처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권태기는 아직 안 온 것 같다고 느끼는 게 저는 아직도 오빠랑 데이트하고 싶고 막 단둘이 어디 가고 싶고 분수리 좋은 거야. 그래서 만약에 40년 후에 재계약합니까? 몇 살이지 내가 그때가? 탁골공원에 있을 수도 있어. 진짜. 왜냐면 거기서 그 SS 노래 들으면서. 목표는 건강하자. 네. 둘 다 건강하자. 네. 그러니까 건강을 하면 재계약할 거예요? 해야죠. 해야죠. 그렇죠. 완전 재계약합니까? 저는 재계약이요? 저는 다음 생에도 종신계약. 다음도 종신계약. 저는 영원히 해야기 때문에. 방송을 해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네. 원조 요정 우리 유진 씨의 냉장고를 살펴볼 텐데요. 네 가족이 지금 한 끼 쓰고 있는 아이들 음식들도 좀 나올 것 같고 태형 씨 남편도 좋아하는 음식도 나올 것 같고 예전의 모습하고 지금 차이가 별로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비결 같은 게 뭐가 있을 것 같아요. 냉장고에 나만이 원래 먹는 유진 씨가 좋아하는 냉장고는 솔직히 누가 관리하십니까? 저희가 장을 같이 봐요. 좋다. 그리고 장을 오빠가 혼자 더 많이 보기도 해요. 혼자 보러 가요? 내가 가면은 너무 많이 사니까. 많이 집에 오니까. 근데 항상 너무 많이 사라는 말은 하긴 해요. 예.